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선수는 21토츠 소우체크입니다. 21토츠 소우체크는 저번 시즌 웨스트햄에서 38경기 10골 1어시로 미드필더지만 골을 잘 넣는 올라운드형 선수 평가를 받는 선수입니다. 클럽 경력은 체코 자본리그를 제외하고 웨스트햄과 체코 국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소우체크의 강점은 큰 키를 이용한 제공권과 무엇보다 헤딩력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와, 소우체크 진짜 압도적인데 헤딩? 와, 근데 진짜 헤딩은 확실히 존나 세다. 와, 소우체크. 야, 소우체크 이거 대가리 너무. 와. 소우체크의 중거리는 대장끝 정도는 아니었지만 골대 근처는 잘 가는 정도의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허디도 날려버리는 소우체크. 스코스 따윈 날려버리죠. 어우, 소우체크. 아우, 씨. 나 꼴대야. 오! 웨스트햄에서 모에스 감독이 소우체크를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를 활용하면서 공격 가담을 자유롭게 했다던데 그만큼 소우체크는 수비로 두면 잘 버티면서 연계 플레이도 좋고 박스 안에서도 득점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소우체크 견고하구만. 아, 안 뺏겨. 어, 소체크 되게 좋아요. 어, 레드베드 막 존나 시원해. 오, 소체크. 아, 소체크 움직임 좋다. 오, 체크! 아우! 역시 체크는 소우체크지.